윤동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너무 물어볼 게 많거든요. 일단 초반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면 그 학생 팬이 이 그 윤동희 선수 타격폼 따라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 예. 그 중요한 순간을 못 봤다고요? 못 봤습니다. 아, 그거 못 봤어요? 네. 시구시타 할 때? 아, 이제 오늘 아... 들어가서 한번 봐보죠. 아, 그거 네. 정말 너무 너무 잘해서 네. 예. 똑같이 했어요. 예, 정말 똑같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마지막 그 3타점 말루에서 예, 그 3타점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이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네. 운이 많이 따랐고 또 몸 쪽이 올 걸 예상을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깊게 온 공이 와서 거의 데드볼 정도의 코스였는데 저도 모르게 반응해가지고 또 운 좋게 코스가 좋게 가서 3타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정우영 타이 코치의 레슨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타이감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두 개가 일명 훅스윙이라고 미국에서 그 훅스윙이라거든요. 네. 팔을 다 피지 않고 이렇게 타격하는 것을. 근데 그런 어떤 장점들이 계속해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런 동작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네, 따로 연습을 하진 않았고요. 사실 네. 이제 아마추어 때부터 공을 그렇게 치면 많이 혼났었습니다. 네. 아. 연습된 정자세로 치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쳤던 것 같아요. 따로 연습.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은 네, 그거 덕에 많이 제가 안타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작을 가장 잘했던 선수가 선배 박병호 선수가 그걸 잘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훅스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우영 캐스터가 자기가 타이코치로 알려줬다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저는 그런가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저희 또 정우영 타이코치님께서 네. 얘기해 주시고 난 후로부터 제가 또 잘 풀리게 되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당연히 정우영 타이코치님 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 맞았을 때와 지금의 그 타격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아, 이거는 내가 좀 초반과 좀 다르다 이런 거 있습니까? 초반에 안 맞았을 때는 일단 네. 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네. 저도 중심을 뒤로 뭔가 잡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치고 있고요. 네. 팔도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네. 팔을 찍고 이제 불리한 동작이 있어야 타구의 네.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 동작을 네. 연습하고 또 타석에서는 좀 과감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타석에 들어와서 초구를 웬만하면 잘 안 치잖아요. 네. 그게 계산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하는데 보통 타이밍 안 맞는 거예요? 네. 초구에 볼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코스에 안 왔을 때는 사실 치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제가 노린 존에만 왔을 때만 초구를 좀 과감하게 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3회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루에 있었습니다. 네. 레이스 선수의 타구가 바운드가 조금 좀 재밌게 되면서 김선미 선수 따라가서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3루를 돈다. 이때 돌아서 계속해서 달렸던 것은 본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고영민 코치가 그 신호를 준 것에 반응이었을까요? 일단 공이 일단 바운드가 크게 뛰었기 때문에 저도 홈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었고요. 고영민 코치님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베이스 밟고 더 확신을 갖고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돌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돌리는 팔짓이 있으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뛰게 된 거군요. 네, 영민 코치님 사인 때문에 홈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올 시즌 말로에서 5할입니다. 몰랐습니다. 예. 지금 타율도 이제 3할이 넘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올 시즌도 저 좋은 시즌 계속해서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고요. 오늘 다시 보기 특히 시구 장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